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옛 이야기를 들으시며 행복하고 편안한 밤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강감찬 장군.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북에서 쳐들어온 거란족을 무찌른 강감찬 장군은 신통력이 뛰어나서 귀신도 놀라고 호랑이도 겁먹고 개구리도 못 울고 여우가 둔갑을 했다가 혼쭐이 나서 도망가고 염라대왕도 굽실거렸다 합니다. 강감찬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몇 마디 하겠습니다. 강감찬 장군이 황해도 봉산에 원으로 갔을 때 이것저것 백성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부용못에 사는 개구리와 맹꽁이가 어찌나 울어젖히는지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백성들이 이런 하소연을 하였겠느냐. 내가 해결하리라. 그러더니 부하를 불렀습니다. 여봐라, 부용못에 물이 흘러들어오는 물꽃 쪽에 가면 커다란 개구리가 한 마리 있을 것이다. 가서 잡아오너라. 예. 부하가 물꼬에 가보니까 정말 처음 보는 큰 개구리가 한 마리 있기에 잡아왔습니다. 강감찬 장군이 개구리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왕개구리야, 너는 나를 알겠지? 그러자 왕개구리가 부른 배를 벌떡벌떡 세차게 움직였습니다. 알겠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어서야 되겠느냐? 너희들이 정 울어야 한다면 부용못을 떠나서 저 멀리 들판에 나가버려라. 부용못을 못 떠나겠거든. 지금부터는 입을 다물고 살아라. 알겠느냐? 그러자 왕개구리가 아까보다 더 배를 벌떡벌떡거렸습니다. 고맙다. 나는 네가 약속한 것으로 알고 돌려보내주겠다. 만약에 계속 운다면 그때는 개구리는 울지 못한다는 글을 종이에 써 보내겠다. 그러는 날에는 연못 속에 있는 너희 개구리들은 다 죽게 된다. 알겠지? 왕개구리는 눈을 대굴대굴 배를 벌떡거리면서 공손히 응낙하였습니다. 이 왕개구리를 도로 부용못에 놓아주어라. 그날 밤 신기하기도 하지요. 부용못은 조용했습니다. 한못에 있던 맹꽁이까지 조용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부용못의 개구리와 맹꽁이는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강 장군이 경상도 경주의 원으로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경주에는 모기가 무척 많은 데다가 극성스러워서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또, 모기 좀 혼내주십시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못 자니 농사일을 할 수가 있어야지요. 이런 말을 들은 강감찬 장군은 이번에도 똑똑한 부하를 하나 뽑아서 경주 숲 입구에서 제일 몸집도 크고 세차게 윙윙 날아다니는 모기 한 마리를 잡아오라고 하였습니다. 부하가 가서 보니 정말 그런 독특한 모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군에게 잡아다 주었더니 장군이 모기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들어라, 너는 내가 힘만 주면 죽는다. 그렇지만 내 부탁을 들어주면 살려주겠다. 경주는 역사가 깊은 곳이고 경주 사람들은 다 선량하다. 그러니 경주에서는 행패를 부리지 말고 다른 데로 가거라. 그러나 너희들도 이런 좋은 곳에 살고 싶으면 사람들을 귀찮게 하지 마라. 알겠느냐? 그러자 모기 대장이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제발 저를 죽이지 마소서. 제가 돌아가서 자자손손 경주에서는 사람을 공격하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하는 듯이 아빠를 싹싹 빌었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모기를 풀어주었지요. 그 뒤로는 정말 경주 일대에서 모기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설사 있어도 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서울 한성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당산 호랑이가 내려왔다. 남산 호랑이가 나타났다. 북한산 호랑이가 떼어지어 다닌다. 이런 소문은 즉시 개성에 있는 임금에게 속속 전해졌습니다. 임금은 크게 걱정을 하며 그때마다 포스를 보내어 호랑이 사냥을 하였지만 잠시 잠잠해질 뿐이었습니다. 임금은 호랑이 일로 무척 고민이 되었지요. 그러던 차에 개구리도 모기도 귀신도 쩔쩔맨다는 강감찬 장군 생각이 나서 즉시 불러 명령했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즉시 한성 판윤으로 내려가오. 내려가는 대로 호랑이의 피해를 막아 백성들이 편하게 살도록 하오. 다른 판윤은 다 실패하였지만 장군만은 기필코 성공할 줄 믿소. 어서 내려가도록 하오. 강감찬 장군이 한성 판윤으로 부임하여 한성을 둘러보니 집집마다 지붕에서 마당까지 호망을 쳐둔 것이 보였습니다. 열십자 모양으로 얽어 만든 나무 그물을 호랑이를 막는 호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집집마다 낮에는 호랑이가 안 나타나니까 호망을 치워두었다가 해가 지면 방 앞을 나무 호망으로 막아버리는 것이었어요. 실로 딱한 일이었습니다. 이튿날 강감찬 장군은 제일 힘이 세고 담이 큰 부하를 불러서 명령했어요. 너는 내일 아침 마음을 단단히 먹고 북한산으로 가거라. 가다 보면 산 꼭대기 바위에 웬 늙은 중이 하나 이를 잡고 있을 것이다. 중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잠깐 보잔다고 하여라. 그러면 두 말 없이 나를 보러 올 것이다. 실로 딱한 사람은 부하였습니다. 호랑이가 득실득실하다는 북한산에 혼자 가라고 하니 이것은 죽으라는 말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누워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산에 갈 자신이 없어 가짜로 앓다 보니 진짜로 병이 났어요. 어쨌든 병을 핑계대고 북한산에 가지 않으려는 것이니까 가짜 병입니다. 그러자 부인이 남편을 설득하였어요. 여보, 이번에 온 강감찬 장군은 정말 무서운 분이랍디다. 이제 호랑이마저 퇴치하려는 어른인데 당신이 이런다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쩌면 죽이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북한산에 간다고 꼭 죽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늙은 중을 만나서 편지만 전해주면 그만이지요. 여기 이렇게 머리 싸매고 있으면 틀림없이 죽지만 산에 가면 살아날 가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산의 대장부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더구나 많은 사람 중에서 당신을 뽑아서 이런 큰 일을 시킬 때에는 다 당신의 힘과 슬기를 알기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왕 죽을 것 당신이 산에 가시면 제가 남편으로 받들어 모시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겁쟁이 노릇만 하신다면 저는 저의 남편으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어서 결단을 내리십시오. 아내가 이렇게 일장연설을 하니까 남편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가기로 하였지요. 부하는 간편한 옷차림에 밥을 든든히 먹고 몽둥이까지 하나 들고 북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참 험한 산을 올라가고 또 올라가 드디어 꼭대기의 바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둘레둘레 살펴보니 정말로 늙은 중이 따사로운 봄볕 아래에서 이를 잡고 있었어요. 이야, 우리 강판윤이 정말 귀신 같구나. 부하는 이렇게 감탄하면서 늙은 중에게 절을 꾸벅하고는 판윤의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중은 편지를 읽고 또 읽더니 눈썹을 실룩하는데 눈에는 두려운 빛이 보였습니다. 늙은 중이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는 일어섰지요. 같이 내려오는 동안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늙은 중은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드디어 한성 한복판 가명에 도달했어요. 강감창 판유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여러 부하들이 있었지요. 여기에 늙은 중이 들어선 것입니다. 강판유는 이렇게 늙은 중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별일 없었는가? 예, 소승은 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를 부르셨는지요? 아, 몰라서 묻는 것인가? 어찌하여 한성 땅에 그리 피해를 많이 입히는가? 우선 여러 사람들에게 네 본 모습을 보여주어라. 그러자 순식간에 늙은 중은 호랑이로 변하여서 산이 무너질 듯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요. 자, 알았다. 그만, 그만. 그러자 호랑이가 다시 순식간에 늙은 중으로 변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오직 놀랄 뿐이었어요. 아무리 미물 호랑이라지만 사람들을 그렇게 공포에 몰아넣어서야 쓰겠느냐.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호랑이들을 다 데리고 만주로 떠나거라. 예, 그러하오나 한 가지 소청이 있사옵니다. 무엇인고? 마침 저희 가족 중에 오늘 내일 사이에 출산할 암컷이 있어서 부득이 떼어놓고 가겠사오니 이것만 허락하여 주소서. 그야 허락하지. 사람이나 호랑이나 새끼 낳을 때처럼 중한 때가 없으니까. 그럼 출산할 고양이 하나만 남기고 오늘 밤 안으로 다 만주로 떠나는 것이렸다. 예이, 어느 영이라고 거역하오리까. 그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절을 크게 한 뒤에 뒤돌아 문으로 나가더니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밤 전국의 산이 야단법석이었어요. 호랑이들이 서로 숫자를 확인하며 대이동을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선팔도의 호랑이가 모두 만주로 대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산중의 먼지가 뽀얗게 일어 산중 호랑이의 밥이었던 짐승들이 굴 속에 숨어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다들 압록강을 헤엄쳐서 건너갔지요. 그 뒤로 한성 땅에 호랑이가 없어진 것은 물론 전국의 호랑이까지 물러갔기에 호랑이 피해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전혀 없어진 것은 아니지요. 임신하였던 호랑이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 호랑이가 낳은 호랑이가 우리나라 호랑이의 중간 시조가 되어서 다시 새끼를 친바람에 이전만큼 호랑이가 설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얼마간 호랑이 피해는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뻐꾸기는 왜 우나? 옛날 중국 땅 어느 곳에 마음씨 고약한 시어머니가 살았습니다. 아들은 장가를 든 지 얼마 안 되어 먼 곳으로 일을 하러 가고 집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시누이만이 남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딸은 끔찍하게 위하면서 며느리는 눈의 가시처럼 여간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착한 며느리는 못된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을 말없이 참고 살았습니다. 어머니, 새언니에게 심하게 하지 마세요. 오빠도 없는데 우리를 위해 저렇게 일하는 게 딱하지 않아요? 진우이는 며느리를 구박하는 어머니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때로는 어머니에게 구박받는 새언니가 가엾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딸이 아무리 말려도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웬 밥을 그리 많이 먹느냐? 쌀뚝이 바닥나겠구나. 며느리가 찬밥 한 숟갈 먹는 것조차 곱게 보지 않는 시어머니 구박에 며느리는 늘 굶다시피 했습니다. 그럴 때면 시누이는 자기가 먹을 것을 아껴두었다가 어머니 몰래 새언니에게 갖다 주며 위로하곤 했습니다. 언니, 용기를 잃지 마세요. 어머니도 언제까지나 언니를 미워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를 제가 더 잘 모실게요. 비록 시어머니의 구박은 심했지만
며느리는 다정한 시누이에게 마음의 위안을 받곤 했습니다. 봄이 되자 누에치기가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누에를 잔뜩 사드렸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새벽부터 밤까지 뽕잎을 뜯어 했어요. 날이면 날마다 뽕잎을 따다 보니 가까운 곳의 뽕나무는 잎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산에 올라가 산뽕나무 잎을 따오너라. 시어머니가 다그쳤어요. 며느리는 잠시도 쉴 사이 없이 뽕나무 잎을 뜯어대야 했습니다. 누에는 점점 자랄수록 뽕잎을 많이 먹었어요. 먼 곳에서 커다란 광주리에 가득 담아온 뽕잎을 훌훌 뿌려주면 누에들은 뽕잎을 순식간에 먹어치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뽕잎을 내려놓자마자 또 다른 광주리를 메고 산으로 가야 했습니다. 밥 먹을 새도 없이 뽕잎을 따러 다니는 올케를 보며 시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언니처럼 일할 수 있어요. 둘이 함께하면 훨씬 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안 돼. 산뽕잎을 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하니? 그건 너처럼 곱게 자란 아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 너는 집에 있거라. 자기 딸을 끔찍하게 위하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한편 산뽕나무를 찾아 나서 며느리는 몸이 달았어요. 온 산을 헤매며 다녀도 뽕나무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 해가 져도 강조리를 채우지 못하겠네. 누에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 어쩌면 좋아. 며느리는 눈이 벌겋게 되도록 뽕나무를 찾아 헤맸지만 뽕나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녁때가 되었어요.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집을 보던 시누이는 올케 일이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침 점심도 못 먹고 산을 헤매고 있을 텐데 얼마나 배가 고플까? 배가 고파 산길에 쓰러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자 시누이는 도저히 그대로 참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어머니 몰래 부엌으로 들어가 음식을 싸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하여 한참을 헤맨 끝에 지쳐서 비틀거리는 올케를 만났어요. 언니, 내가 왔어요. 먹을 것을 가져왔으니 어서 좀 드세요. 아가씨, 어쩌면 좋아요? 아무리 헤매도 뽕나무가 보이질 않네요. 걱정 마세요. 밥을 먹은 후에 둘이 같이 찾기로 해요. 고마워요, 아가씨. 시누이와 올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위로했습니다. 허기를 면한 두 사람은 함께 뽕잎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산등성이를 기어오르고 골짜기를 건너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참나무뿐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가씨, 어두워지면 산짐승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 아가씨는 어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언니가 함께 가기 전에는 나도 가지 않을 거예요. 아가씨, 나는 정성을 다해 좀 더 찾아볼게요. 산신령님이 정성을 받아들이셔서 참나무 잎을 뽕나무 잎으로 바꿔주실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같이 찾아봐요. 올케와 시누이는 손을 꼭 잡고 산속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뽕나무는 눈에 띄지 않았어요. 해가 지자 달이 떠올랐습니다. 아가씨, 달이 뜬 밤에는 도깨비가 나온댔어요. 어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언니와 함께 아니면 안 돌아갈 거예요. 나는 좀 더 찾아볼게요. 그럼 함께 찾아봐요. 그러나 며느리와 시누이가 아무리 찾아 헤매도 뽕나무 잎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키운 누에를 죽이게 생겼군요. 며느리가 흐느껴 울기 시작하자 시누이도 훌쩍이며 울었습니다. 그때 문득 세찬 바람이 불더니 골짜기의 물소리가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시누이가 벌떡 일어나서 산을 향해 외쳤습니다. 도깨비님, 도깨비님,
참나무 잎을 뽕나무 잎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당신에게 시집을 가겠어요. 그러자 갑자기 참나무 잎이 와삭와삭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시누이는 다시 한번 똑같이 외쳤어요. 참나무 잎들이 더 세차게 떨렸습니다. 시누이가 똑같은 말을 세 번째 외쳤을 때 문득 허공에서 회오리 바람이 일면서 주위가 캄캄해졌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다시 바람이 자고 주위가 달빛으로 환해졌을 때 시누이와 며느리는 모든 참나무 잎이 뽕나무 잎으로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뽕잎이에요. 참나무 잎이 모두 뽕나무 잎으로 바뀌었어요. 시누이가 소리쳤어요. 두 사람은 부지런히 뽕나무 잎을 땄습니다. 광주리가 가득 차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두박질 치듯이 산을 내려왔지요. 딸이 사라진 후 미칠 듯이 안달을 하던 시어머니는 딸과 며느리가 함께 오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얘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어서 들어가 쉬거라. 딸에게 말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눈을 흘기며 명령했습니다. 이것아, 대체 무슨 깨를 써서 시누이를 깨어냈지? 너는 한잠도 자지 말고 뇌를 지켜야 한다. 알았느냐? 아침이 되자 며느리는 다시 뽕잎을 따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산에 가보니 참나무 잎은 여전히 뽕나무 잎으로 변해 있었지요. 잠시 후 시누이가 점심을 준비해서 뒤따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점심을 나눠 먹고 광줄이 가득 뽕잎을 따서 돌아왔어요. 그 일은 뇌가 고치를 지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뽕잎 먹기를 그친 뇌가 씨를 토해내기 시작하더니 고치가 되었어요. 아가씨, 이 고치로 비단씨를 내서 아가씨의 혼숙감을 만들기로 해요. 어느 날 시누이와 얼케는 다정하게 물레질을 시작했어요. 그때 문득 북쪽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하늘까지 치솟는 무서운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회오리 바람은 지붕을 날려버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시누이를 휩쓸어 가버렸지요. 며느리는 새파랗게 질린 채 회오리 바람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바람은 사정없이 나뭇가지며 돌덩이를 날려서 며느리를 때렸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몇 번이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바람을 향해 달려들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바람에게 덤벼들어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지요. 도깨비님, 마음씨 착한 시누이를 데려가지 마세요. 도깨비님, 제발 우리 시누이를 돌려주세요. 그러나 바람은 점점 거세진 채 산으로 산으로 올라가더니 그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바람을 쫓아 산으로 올라가 시누이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밤이나 낮이나 한잠도 자지 않고 찾아 헤맸지만 시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청이 터져라 시누이를 불렀지만 산속에서는 메아리만 들려올 뿐이었어요. 어느 날 며느리는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싸늘한 바람에 눈을 떴을 때 며느리의 몸은 한 마리 새가 되어 있었어요. 며느리 새는 나무 위로 포르르 날아올라가 목청을 높여서 시누이를 불렀습니다. 짜오꾸, 짜오꾸. 시누이를 부르는 며느리의 애달픈 목청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짜오꾸란 말은 중국말로 시누이란 뜻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너무나 슬피 우는 그 새를 짜오꾸새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그 짜오꾸새를 우리나라에서는 뻐꾸기라고 부른답니다. 신기한 도깨비 방망이.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고 심술궂은 형과 마음씨 곱고 정직한 아우가 있었습니다. 형은 결혼하여 다른 곳에 집을 얻어 살고 나이 어린 아우가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우는 나무를 하러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어요. 개암나무 밑에서 잠시 앉아 쉬는데 개암 한 개가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개암이잖아. 아버지께 드려야지. 아우는 개암을 주워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잠시 뒤 개암 한 개가 또 떨어졌습니다. 참 맛있겠는데? 이건 어머니께 드려야지. 아우는 개암을 주워 또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얼마쯤 지났을까? 이번에는 개암 두 개가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옳지, 이건 형님과 형수님께 드리면 되겠다. 아우가 개암 두 개를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을 때 개암 한 개가 또 떨어졌습니다. 야,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네. 이건 내 차지다. 어느새 땅거미가 깔렸습니다. 아우는 나뭇짐을 지게에 실었지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산에 내려가야겠다. 아우는 서둘러 산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얼마 못 갔을 때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아우는 바쁘게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야단났군. 어디서 비를 피하지? 그는 산속을 헤매다녔습니다. 숲에서 마침 빈집 한 채를 찾아냈어요. 아우는 그 집으로 재빨리 들어갔지요. 나뭇짐을 내려놓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빗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왔지요. 밖은 이미 칠흑같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아우는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할 수 없군. 이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야겠어. 아우는 눈을 감고 잠을 청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지? 아우는 눈을 뜨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 집에서 놀다 가세. 우리 도깨비한테는 빈집이 최고야. 문 밖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를 들은 아우는 오싹 소름이 끼쳤지요. 도깨비들이로구나. 아우는 숨을 곳을 찾다가 급한 김에 대들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도깨비들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들은 널따란 마루에 삥 둘러앉아 방망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방망이를 두드릴 때마다 금덩이, 은덩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들보 위에 있는 아우는 이 놀라운 광경을 눈을 크게 뜨고 내려다 보았지요. 도깨비들은 흥이 오르자 벌떡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도깨비들이 참 별나게 노네. 한참 넋을 잃고 바라보자니 금세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호주머니에서 개암 한 갈을 꺼내 딱 하고 깨물었습니다. 도깨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집이 무너지는 소리 아냐? 그런가 본데. 엄마야, 도깨비 살려. 도깨비들은 방망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우르르 도망쳐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아우는 대들보 위에서 날이 셀 때까지 기다렸어요. 비가 그치고 아침 해가 떠오르자 아우는 마루로 내려왔습니다. 마루 위에는 금덩이 은덩이가 쌓여 있고 도깨비 방망이도 있었지요. 아우는 이것들을 전부 지게에 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금덩이 은덩이를 팔아 농가밭을 사들였어요.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사들였습니다. 아우는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고 두드리면 언제든지 금덩이 은덩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 소문을 듣고 형이 한달음에 달려왔지요. 이놈, 가난뱅이 주제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 도둑질을 한 개로구나. 아닙니다, 형님.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우는 형에게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리고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
형에게 주었습니다. 형도 동생 못지않은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형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더 많은 재산을 원했지요. 형은 도깨비를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게를 지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형은 개암나무 밑에 가서 앉아서 쉬었습니다. 잠시 뒤 개암 한 개가 떨어졌습니다. 형은 개암을 주워들며 투덜거렸어요. 되게 작네. 이걸 가져다 누구 코에 붙여? 차라리 내가 먹어야지. 그리고 얼마 뒤 또 한 개의 개암이 떨어졌습니다. 아유, 자잘해. 이것도 내가 먹어야지. 형은 개암을 주워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그때 개암 두 개가 한꺼번에 떨어졌지요. 형은 개암 두 개를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마누라하고 나하고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지. 개암 한 개가 또 떨어졌지요. 나는 먹는 양이 많으니까 이건 내 거야. 욕심쟁이 형은 개암나무 밑에 온종일 붙어앉아 개암으로 호주머니를 가득 채웠지요. 그러는 사이 날이 저물었습니다. 형은 아우가 일러준 대로 집으로 갔습니다. 대들보 위에 올라가 도깨비들의 눈이 빠지게 기다렸지요. 밤이 이슥해지자 도깨비들이 나타났어요. 도깨비들은 널따란 마루에 삥 둘러앉아 방망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마루에는 금덩이, 은덩이가 쌓였어요. 형은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두드릴 때마다 보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에헤헤, 도깨비 방망이는 이제 내 거야. 형은 호주머니에서 개암 한 개를 꺼내 깨물었습니다. 도깨비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어요. 들었지? 응, 그 놈이 다시 찾아봤나 봐. 도둑놈을 잡아 혼내주자. 도깨비들은 집안을 이잡듯이 뒤져 형을 붙잡았지요. 형은 도깨비들 앞에 꿇어 앉혔습니다. 이놈, 네 죄를 알렸다. 아이고, 도깨비 나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형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러나 도깨비들은 형을 마루 한가운데에 세우고 사정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방망이 맛 좀 봐라, 이 방망이 도둑놈. 도깨비 방망이로 실컷 얻어맞은 형은 엉금엉금 기어 산을 내려갔답니다. 소나무를 쫓아버린 산신령. 강원도 오대산에 있는 월정산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절입니다. 월정산은 일찍이 신라 선덕 여왕 시절에 자장 율사가 중국에 가서 부처님의 머리뼈를 가져다가 모셔둔 절이기도 합니다. 부처님 머리뼈를 진신정골살이라고 합니다. 이 월정사를 둘러싼 오대산에는 우리나라의 흔한 소나무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월정사 입구에는 쭉쭉 뻗은 전나무만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러한 전설이 전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입니다. 고려시대 말기에 이 절에 나홍대사라는 훌륭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나홍대사는 오대산 북쪽에 머물면서 매일같이 월정사에 내려가서 부처님께 비지를 봉양했습니다. 비지라면 두부를 만들 때 나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부처님께 비지 같은 하찮은 것을 바칠까 하겠지만 당시에는 비지라면 좋은 음식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는 겨울이었어요. 축축 늘어진 소나무마다 눈이 소복소복 사였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와라락 눈이 떨어져 내릴 만큼 많이 쌓였어요. 어쩌면 소리만 크게 질러도 그 산울림 때문에 눈이 떨어져 내릴 것만 같았지요. 그래서 스님은 눈에 푹푹 빠지면서도 소리 나지 않게 조심조심 내려왔습니다.
정말로 고요한 산길, 나무들도 발자국 소리에 놀라지 않게 조심조심 내려오는데 와라락하고 소나무에 있던 눈이 나홍대사에게 쏟아졌습니다. 나홍대사만 덮친 게 아니라 소중하게 가지고 가던 비지 그릇에도 덮쳤기 때문에 비지가 눈 위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땅에 한번 떨어진 음식은 부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홍대사는 화가 났어요. 이놈의 소나무야, 나는 너를 건드리지 않았는데 너는 나를 건드렸다. 너도 이 산속의 주인이오. 나도 이 산속의 주인이다. 그런데 어찌 너만 네 마음대로 움직여 비지를 버리게 하느냐. 이때 오대산 산신령은 눈 덮인 산천을 감상하고 있었는데 소나무가 잘못하여 나홍대사가 꾸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산신령인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오대산 소나무야, 너희는 이 산에서 자랄 자격이 없다. 멀리 멀리 사라져 버려라. 이 산의 고승도 몰라보고 부처님도 우습게 하는 너희들은 이 산에 같이 살 자격이 없어. 이제부터는 너희 전나무 아홉 그루가 이 산의 주인이 되어 자손을 퍼뜨려서 오대산을 다 덮도록 하여라. 산신령이 이렇게 명령하여 소나무들은 오대산에서 쫓겨나고 말았고 그 대신에 전나무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나무 아홉 그루는 지금도 월정사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답니다. 밀물을 막는 비석. 옛날에 허미수라고 글 잘하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눈썹은 얼굴을 내리덮을 정도로 길어서 호를 눈썹이 긴 늙은이란 뜻의 미수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또 눈은 어찌나 형형한 빛을 발하는지 한번 눈을 부릅뜨면 번개불이 번쩍해서 사람들이 놀라서 넘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평생에 세 번밖에 눈을 크게 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강원도 삼척에서 원림을 할 때 일입니다. 삼척 고을은 바다와 접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가끔 바닷물이 밀려들어 동원까지 물바다가 될 정도여서 고을 백성들이 많이 다치고 가정의 살림살이들이 떠내려가서 백성들이 살기에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이를 본 허미수 원님은 백성의 고통을 없애기 위하여 태조비, 썰물이 되어 빠져나가라 라는 문장을 짓고 이것을 비석에 새겨서 해변에 세웠습니다. 아전들의 원님의 분부 때문에 할 수 없이 태조비를 세우면서도 이따위 비석 하나가 산더미처럼 밀어닥치는 바닷물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비석을 세운 이후로는 희한하게도 밀물이 들어오지 않고 밀려온다고 하더라도 태조비가 서 있는 데까지만 오고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 약 300년이 지나서 원님 한 분이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원님은 태조비가 바닷물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말을 듣고 비석 따위가 어찌 밀물을 못 들어오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요망한 말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그 비석을 깨 없애라고 했습니다. 아전들은 새로운 원님이 어떻게 이 사정을 알겠느냐고 하면서도 원님의 명령이라 할 수 없이 비석을 깨뜨렸습니다. 그랬더니 비석 밑까지만 왔던 밀물이 넘어 들어오고 거센 파도까지 일어나 고을 백성들이 큰 곤란을 겪게 되었어요. 원님은 자기가 한 일이지만 이런 지경이 되고 보니 당황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전 하나가 들어와서 허미수 원님이 태조비를 세울 때 비석을 두 개 만들어 하나는 해변에 세우고 하나는 동원 대청마루 밑에 묻으면서 후일 이 비석을 쓸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던 이야기가 있으니 그 비석을 파내어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원님은 그 말을 듣고 동원 대청마루 밑을 파보았지요. 그랬더니 정말 아전의 말대로 퇴조비라고 쓰인 비석이 나왔습니다. 아전들은 급히 퇴조비를 해변에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여태까지 거세게 밀어닥치던 바닷물이 밀려갔습니다. 퇴조비는 이렇듯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후세 사람들은 이 비문의 탁본을 받아다가 집에 두거나 붙여두면 수재와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믿어 이 비석에 탁본을 찍어가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만득이. 이진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진사에게는 만득이라는 아들이 있었지요. 어느 날 스님이 집에 찾아왔어요. 그럼 참 안 됐다. 스님은 만득이를 보고 혀를 끌끌 차며 말했지요. 스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스님에게 물었어요. 그 아이 명이 짧아. 13살이면 죽어. 이진사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라고는 딱 하나인데 이놈이 죽는다면 어떻게 대를 잇는단 말인가? 그때 아들의 나이는 7살이었으므로 그 안에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진사는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시간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더디가고 천천히 갔으면 하는 사람들에게는 화살처럼 빨랐어요. 6년이 훌쩍 흘러 만득이가 13살 되던 해 봄이었어요. 이진사는 집에 있다가는 화를 당할 것 같아 피할 생각에 아들을 데리고 집에 떠났지요. 길을 가던 중 아주 용하다는 점쟁이 맹인 판수를 만났어요. 판수님, 우리 아들 좀 봐주세요. 판수는 소반 위에 소복이 쌓인 사라를 한동안 만지작거렸어요. 아들, 내일 죽는다. 판수가 말했어요. 판수님, 우리 아들이 죽는다는 걸 알면 살리는 방법도 알지 않습니까?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진사 말에 판수는 또 한동안 쌀을 주물럭거렸어요. 글쎄요, 나는 거기까지밖에 모릅니다. 판수님, 그러지 말고 좀 알려주십시오. 이진사는 판수에게 매달렸어요. 정 그러시다면 오로지 아들만을 생각하고 길을 가세요. 그 말밖에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진사는 행여나 하는 신락 같은 빌줄기를 따라가는 심정으로 오로지 아들만을 생각하며 길을 갔지요.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아들을 살려줄 사람 같아 귀하게 보였어요. 이진사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했지요. 스님이 바랑을 짊어지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스님, 안녕하세요. 이진사가 인사를 올리는 순간 어쩌면 저 스님이 우리 아들 살리는 방법을 가르쳐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스님, 저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은 관세음보살을 하고는 목탁을 두드리고 나서 말했지요. 이 길로 가다 보면 큰 집이 나올 것이오. 그 집에 들어가 묵으시오. 그 집에서 혹시 아드님을 살릴 방법을 찾아 드릴지 모르겠소. 이 진사는 부지런히 걸었어요. 해가 거의 지는데도 집이 나오지 않아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스님이 괜히 한 말일까? 아니야, 스님 말씀인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가는데 정말 큰 집이 나왔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이 마을에서는 제일 큰 집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물으니 김진사 댁이라고 했지요. 이진사는 가서 문을 두드리며 주인을 찾았어요. 주인장 계십니까? 삐그덕 문이 소리를 지르며 열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인데
하룻밤 묵어갈까 해서요. 그러시오. 문을 열어준 사람은 시원스레 대답했어요. 사랑으로 안내를 받아가는데 안채에서 글 읽는 낭낭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이진사도 사랑에 가서 글을 읽었어요. 안채에서 사랑에서 글 읽는 소리는 하모니가 되어 아름답게 들려왔지요. 밤이 깊어 이진사는 글 읽는 소리를 따라갔어요. 집 뒤에는 큰 연못이 있었어요. 그 연못에 초당을 짓고 처녀들 셋쯤이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 초당에 가서 보고 싶은데 초당으로 들어갈 만한 곳이 없었지요. 연못 주위를 한 바퀴 정도 돌았을 때 조그만 배인 편주가 있었어요. 이진사는 편주를 타고 초당으로 갔지요. 초당에는 생각했던 대로 처녀 셋이 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늘 밤이 지나면 아들이 죽는다. 는 말이 머리에 박힌 이진사는 잠시 생각했지요. 초당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아들은 죽는다. 그러니 들어가 보자. 저 안에 무슨 해법이 있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한 이진사는 들어가서는 안 될 초당 안으로 들어갔지요. 누구세요? 처녀 셋이 놀라며 물었어요. 처녀 셋은 귀신을 물리치는 축기문을 읽었어요. 귀신아, 어서 물러가거라. 처녀 셋은 축문을 더욱 열심히 읽었지요. 나는 귀신이 아니오. 이진사가 아들 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말하자 처녀들은 조금은 믿어주는 것 같았어요. 나는 길 가는 스님께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스님께요? 처녀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이상하다고 생각했지요. 이진사는 여기까지 온 이야기를 처녀들에게 모두 말했어요. 처녀들은 머리를 맞대고 무엇인가를 의논했지요. 가만히 이진사가 엿들이니 기왕이면 사람 하나 살려주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로 결정이 난 것 같았어요. 이진사는 기분이 좋아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았지요. 아들을 데려오세요. 이진사는 얼른 사랑채로 가서 아들을 데려왔어요. 처녀들은 아들을 발가벗겨 자기네들 이불 속에 재웠지요. 어머나! 다음날 아침 이진사는 깜짝 놀랐어요. 살리려고 했던 아들이 죽은 것이에요. 그것도 아주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빳빳하게 굳어 죽은 것이에요. 이진사와 아내는 죽은 아들 몸을 붙들고 울었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드님이 살아날 것입니다. 다 죽여놓고 살린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안채에서 사람이 올라오면 귀찮으니 조용히 하세요. 처녀들은 미음을 끓인다. 또 뻣뻣해진 팔다리를 주무른다. 하여튼 바삐 움직였어요. 이진사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지요. 아들 입에 미음을 흘러넣고 온몸을 주무르자 아들은 깨어났어요. 다시 살아난 부잣집 아들 만들기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중 막내 처녀와 결혼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정직이에게 거지 사위를 골라준 이준경. 이준경은 조선 명종 때 재상이었어요. 이준경의 집에는 아주 충성스러운 청지기 한 사람이 있었지요. 청지기는 양반집에서 시중을 들던 사람을 말해요. 그 청지기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어요. 딸이 혼인할 때가 되자 청지기는 이준경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소인의 사위감은 대관께서 직접 골라주십시오. 그럼 그럼 내 꼭 그리하겠네. 이준경은 흔쾌히 약속했어요. 어느 날 외출했다가 돌아온 이준경이 기쁜 얼굴로 청지기에게 말했어요. 내가 오늘에서야 자네 사위감을 찾았네. 귀가 번쩍 뜨인 청지기가 물었어요. 어디 사는 누구입니까?
한성부 앞에 거적을 둘러쓰고 앉아있는 총각이 있을 테니 가서 데려오게. 한성부는 조선시대의 서울의 행정, 사법을 맡아보던 관청을 말해요. 청지기는 곧 사람을 시켜 총각을 데려오게 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총각은 재상께서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도 꼼짝도 안 했어요. 재상이 어떤 벼슬인지는 모르지만 그 양반이 대체 왜 나를 부른다는 거요? 총각은 가소롭다는 듯이 콧방귀만 끼었지요. 심부름꾼이 혼자서 돌아온 것을 본 이준경은 오히려 기뻐했어요. 허허, 그 총각이 그런 인물인 줄 알았지. 어떻게 해서든 데려오너라. 결국 힘 좋은 하인 몇 명이 다시 총각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총각을 어르고 달래서 겨우 데려왔지요. 이준경은 기뻐하면서 청지기에게 일렀어요. 훌륭한 사위감을 놓치지 말고 바로 홀례를 올리게. 그렇지만 청지기는 어이가 없었어요. 사위감이 고작 이런 사람이라니. 적어도 밥은 굶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일단 이준경의 뜻을 따르기로 했지요. 이튿날 청지기는 총각의 넝마 같은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켰어요. 그런 다음 새 옷을 입혀 딸과 홀례를 치르겠지요. 그런데 이 거지 사위는 장가든 지 3년이 되도록 빈둥빈둥 놀기만 했어요. 세수도 하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잠자는 게 일이었지요. 청지기는 속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기하게도 다른 날과 달리 아침 일찍 일어난 사위가 말끔히 옷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자네가 웬일인가? 영감 대감께서 찾아오실 테니 준비해야지요. 사위의 말에 청지기가 코웃음을 쳤지요. 아니, 자네가 그 어른이 우리 집에 올지 안 올지 어찌 안단 말인가? 그런데 얼마 후였어요. 대문 밖이 시끄러워지더니 영상대감 행차!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곧 이준경이 집안으로 들어왔지요. 청지기가 놀란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허, 보통이 아니로구먼. 하루는 청지기가 집에 돌아와 막 옷을 벗으려 하는데 사위가 재촉했어요. 장인어른, 지금 곧 영상대감댁으로 가십시오. 대감께서 세상을 뜨려 하십니다. 조금 전까지 이준경이 멀쩡한 것을 보고 온 청지기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하지만 속는 셈치고 불이 나게 이준경의 집으로 갔지요. 아니나 다를까 집안이 벌컥 뒤집혀 있었어요. 청지기가 급히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죽음을 눈앞에 둔 이준경이 가까스로 입을 열어 물었어요. 자네는 방금 집에 가지 않았나? 그런데 어떻게 알고 다시 왔나? 사위가 어서 가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준경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청지기에게 말했어요. 자네 사위는 보통의 인물이 아닐세.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어주어야 하네. 이준경은 자신의 아들들도 불러서 말했어요. 너희들도 반드시 그 사람의 말을 따르도록 해라. 내 말을 명심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이준경은 아들들의 대답을 듣자마자 숨을 거두었지요.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여전히 빈둥거리던 사위가 청지기에게 말했어요. 제게 장사 미천을 몇 천냥만 주십시오. 청지기는 두 말하지 않고 돈을 내주었어요. 이준경의 유언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돈을 가지고 나간 사위는 반년 동안 간간무소식이지 뭐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사위는 빈손으로 터덜터덜 돌아왔어요. 미천이 모자라서 그냥 왔습니다. 5-6천냥만 더 마련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청지기는 이번에도 돈이란 돈은 모두 긁어모아 내주었어요.
그런데 사위는 1년 만에 다시 빈손으로 나타났어요. 집과 논밭을 팔아서 마련할 수 있을 만큼 주십시오. 청지기는 울컥 화가 치밀었지요. 하지만 이준경의 유언을 떠올리고 그 말대로 해주었어요. 사위는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사는 청지기에게 나타나서 뻔뻔한 얼굴로 말했어요. 장인어른께 남은 재산이 없는 것은 잘 압니다만 돈이 더 필요하니 어쩌겠습니까? 영상 대감댁에 가셔서 돈을 좀 꾸어다 주십시오. 청지기는 사위를 데리고 이준경의 집으로 가서 자초지종을 말했어요. 이준경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들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주었지요. 어느새 또 1년이 지났어요. 사위는 이준경의 아들을 찾아가 말했지요. 지금까지 들인 돈과 노력을 10배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서 제게 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준경 아들의 두 눈이 등잔만큼 커졌어요. 한참 동안 고민하던 이준경의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생각하고 결국 그의 뜻에 따랐어요. 그런데 돈을 가지고 간 사위에게서는 반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어요. 이제 알거지가 된 두 집안 사람들은 한숨만 푹푹 쉬었지요. 다시 1년 후 사위는 또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사위가 이준경의 아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잃은 재산을 찾을 수 있다면 그리 하겠지만 별 도리가 없습니다. 소인을 용서하시고 우선 시골로 가서 살 방법을 찾도록 하시지요. 소인이 먹고 살 만한 곳을 보아두고 왔습니다. 저를 따라 떠나신다면 이 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일해 편히 모시겠습니다. 이준경과 청지기의 집안 식구들은 하는 수 없이 사위를 따라 길을 떠났어요. 사위에게 미천을 대주기 시작한 지 꼭 6년째 두 집안이 빈털터리가 되어 서울을 떠나게 된 것이었어요. 산은 점점 높아지고 길은 말할 수 없이 험했어요. 걷고 또 걷다가 마침내 끝없는 숲에 둘러싸이고 앞에는 절벽이 가로막아 더 나갈 수도 없는 곳에 이르렀지요. 두 집안 사람들은 절벽 밑에 주저앉아 한숨만 쉬었어요. 그때 절벽 위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지요. 청지기를 비롯해 두 집안 사람들이 올려다보니 웬 사람들이 절벽 밑으로 수백 필의 비단을 줄줄이 내려주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비단을 잡고 절벽 위로 올라갔어요. 두 집안 사람들은 거기서 다시 고갯마루 하나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지요. 자, 집을 마련해 두었으니 들어가시지요. 두 가족은 각각 사위가 안내하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광에는 곡식이 가득했고 부엌과 방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새 살림살이가 놓여 있었어요. 여기가 바로 천국 아닌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군 그래. 모두들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두 집안 사람들은 드넓은 눈밭을 가꾸며 부러울 것 없이 살았지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이준경의 아들은 시골 생활이 답답해졌어요. 서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요. 청지기의 사위가 그걸 모를 리 없었어요. 어느 날 사위는 이준경의 아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까마득한 산 밑에 이상한 천막이 줄지어 있는 게 보였어요. 낯선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천막을 들락거리고 있었지요. 청지기의 사위가 이준경의 아들에게 물었어요. 저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준경의 아들이 대답했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군. 대체 뭐라는 사람들인가?
저들은 전부 외군입니다. 몇 달 전에 외군이 쳐들어와서 온 나라가 짓밟혔지요. 임금께서도 의주로 피난 가셨고요. 만약 어르신이 그냥 서울에 있었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이준경의 아들은 너무나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